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메이커스입니다. 유튜브를 이렇게 시작을, 이런 얘기가 아니고, 좀더 편하게, 그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편하게 해야 되는데, 항상 그 편하지가 않아요. 편하지가 않아요. 편하지가 않는 게, 너무 큰 걸, 내가 너무 큰 거를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뭔가를 어마어마한 걸이 짧은 시간 안에 여기다가 뭔가를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엄청나게 큰데, 이 작은, 아주 작은 영상 속에, 아주 작은 영상 속에다가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고 잘안 되고, 그게 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없어서 그거를 이제 못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내가 지금 살아온 방식, 뭐 많은 것들이 그이 짧은 이 유튜브라는 영상 안에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넣는다는 것 자체가 좀안 어울리고 좀 어색하고 제 뭔가 이게 잘안 맞는 것 같다는 것을 많이 느끼긴 했는데, 그래도 뭐 그런 뭐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이게 참 요즘 많이 변하잖아요.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자기를 이제 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유튜브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나를 좀 드러내고 표현하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주변에 많은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죠. 많은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찍으면서도 주로 내가 이제 친숙했던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싶지 않는 부분들이 뭐냐면, 좀 다른 시간 속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다른 공간, 다른 시간.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이 아니고 전혀 정말 많이 바뀌어 있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일하는 방식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만나는 많은 것들을 좀 바뀌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많아지면서 이제 뭐 유튜브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 그런 것들과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그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데, 그 벽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넘어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많은 그 연결고리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빨리 해서, 정말 그 어떠한 공간에서도 나만의 외침이 될수 있게, 내 스스로가 나를 이야기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남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그것이 너무나 평범한데,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정말 열심히, 재밌게, 열정적으로 할수 있는 그 시간을 바라는 거죠. 그 시간을 찾아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부자연스러움이 느껴지고, 아직 혼란이 느껴지고, 고민이 되고, 그런 것들은 시기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뭐 이런 그 아직까지도 뭐 현재도 이런 생각들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오픈을 하게 되네요. 유튜브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는데, 참 지금은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내가 정말 좋아서, 내가 정말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뭐 열정, 사업, 많은 것들이 정말 내가 정말 잘 하고 있는가, 행복해 하면서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 계속 정리를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 시간. 고민이 많은 시간이죠. 또이 고민이 많은 걸또 짧은 영상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니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되고. 근데 그 고민조차 이제 좀 떨쳐버리려고 그래요. 그냥 자연스러운. 그냥 나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용기와 도전을 줄 수도 있고 왜냐면 저같이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을 뭐좀좀 정리되지 않는 생각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뭐 저런 생각들도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데 뭐난 괜찮네 이 정도. 그리고 이왕이면은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찾아가는 그 만나지 않는 동행 같은 역할이 될 수도 있겠죠.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만나지 않아도 되는 굳이 만날 필요가 없고 굳이 만나지 않아도 좋은 그냥 어떤 이렇게 만나지 않아도 되는 굳이 만나면 또 싸우게 되고 만나면 또 스트레스를 받고 만나면 고민하게 되고 만나면 뭔가 엮이게 되고 그런 것보다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 유튜브도 그런 정도. 이게 구속을 완전한 구속이 될수 없는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정도의 약간의 거리감을 두고 걸어가는 게 그러다 보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할수 있는 용기가 있지 않을까, 용기가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뭐 그냥 이거 정말 이거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그냥 한 건데 아무튼 뭐 이렇게 짧은 영상이라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냥 조금이라도 그냥 작은 용기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작은 무기, 용기라는 무기를 던져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뭐든지 할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겠죠. 뭔가를 고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런 고민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